그것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서슴없이 숲을 섰거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. 손에서 책이 거의 떨어지지 않아요. 이거만큼 확실한 미래, 멋있는 삶의 모습을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사자성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순입니다. 일단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갖고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. 제 5층에 센터가 있거든요. 거기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여성분이 있었어요. 근데 계속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느라고 뭐 여념이 없었고 같이 1층에서 내려서 앞서 가더라고요. 그래서 전 뒤따라 간 게 아니라 그 통로로 같이 간 거죠. 근데 통로 가는데 이렇게 투명 유리창 있잖아요. 거기에다가 이제 머리를 꽝 박는 거예요. 저는 웬만하면 남의 실수는 그냥 못 본 척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위해서 예, 지나치려고 했는데 소리가 너무 컸어요. 일단 소리가 너무 꽝 해서 와 진짜 유리가 깨지든 머리가 깨지든 하겠구나 해가지고 괜찮으세요? 라고 물어봐야 되나 예의상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박아놓고 후다다닥 그 여성분이 사라지더라고요. 너무 창피했던 거죠. 당연히 그래도 목격자가 저 하나뿐이었으니까 좀 다행이었는데 일단은 그 여성분은 아마도 그냥 한번 정말 쪽팔렸다, 창피했다 이런 생각만 하시고 가셨겠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깝고 좀 서글픈 느낌마저 들었어요. 그 머리 박은 거 갖고 그렇게 안타깝고 서글픈 느낌을 받은 건 아닙니다. 그건 그럴 수 있죠. 제가 말씀드리고는 이 서글픔은 여성분의 어떤 삶의 모습이 느껴져서요. 책을 봐야 되는데 책을 안 보고 폰만 보고 아예 거기 몰두돼가지고 벽에 박을 정도로까지 하고 있다는 거는 삶의 모습에서 어떤 빈곤함과 뭐 이런 어떤 결핍 이런 것들이 막 보여지고 느껴졌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 책의 가치를 좀 아셔야 되는데 숲을 섰거니 자세로 임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예요. 이 소수는 누구냐면 독서로 재화 창출을 하는 그 스승을 만난 자입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위대한 자들, 뭐 어떤 위인들 그 대단한 존재들은 항상 발달 단계가 있어요. 그것이 이제 만남의 단계가 있고 다음에 독서의 단계, 그 다음 세 번째가 실천의 단계가 있는데 이게 다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일어나요. 처음에 만남, 책과의 만남이 아니라 그 책으로 재화 창출을 해내신 분, 엄청난 증거를 만들어내신 분, 그런 분하고 만남을 가진 그런 제자들,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독서의 세계로 뛰어듭니다. 왜 뛰어드냐면 스승을 따라잡고 싶은 접근 동기가 생긴 거예요. 스승을 따라잡고 싶은 접근 동기, 성출어람하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이 막 생기는데 그런 마음가짐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스승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스승이 거쳤던 그 단계, 엄청난 양의 독서를 하는 그 단계로 본인도 빠져들게 됩니다. 누가 옆에서 잔소리하면서 야, 책 봐! 이러셔 읽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 가치를 알고 본인도 스승을 닮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존재로서의 완전히 몰입 집중된 그 독서의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인 실천. 자신의 존경하는 스승처럼 완전히 내면에 대한 지식 갖고 남들한테 설명해야 되고 기회를 얻어내는 그런 실천의 단계로 가서 또 그 분야의 또 스승으로, 새로운 스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숲을 섞어내 자세로 임한다. 이것은 벌써 이미 스승이 있는 존재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. 스승이 없는 존재는 절대로 책을 봐야 되는 이유를 알 수도 없고 그걸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. 근데 이제 폰에는 중독이 잘 되죠. 폰은 뭐 스승 없어도 얼마든지 숲을 섞어낼 수 있어요. 왜냐면 이 폰에는 그냥 말초 신경 자극하는 어떤 요소들이 많이 있고 해서 잡스러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너무나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디바이스죠.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멍 때리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. 막장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막장 드라마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. 근데 막장 드라마를 보면 그 잡스러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만드는 그런 막장 드라마를 본 뒤에는 어떤 드라마를 봐야 될까요? 더 막장 드라마를 봐야 돼요. 그럼 끝이 없게 계속 더 막장을 찾는 거예요. 저는 그 막장을 찾으면서 뭔가 이렇게 발전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태고 후퇴만 있겠죠. 그래서 지금은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. 이거 가치를 아는 사람은 계속 그 재화 창출도 하고 독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어가는 게 너무 쉬운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의 그 에너지원을 자꾸 이제 스마트폰에 뺏겨서 그냥 안타까운 삶으로 지속됩니다. 숲을 섞어내 자세로 살아간 다음에
한 가지 다자성어를 또 추가해 보면 괄목상대할 수 있을 발전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괄목상대 아시죠? 눈을 비비면서 상대를 대한다는 건데 이게 정확한 뜻은 선비를 3일 동안 못 봤을 뿐인데 3일 동안 그 선비가 이룬 그 학문적 성취가 너무나 대단해서 이게 진짜 같은 사람 맞는가 라고 그냥 눈을 비비면서 상대를 확인하는 거죠. 저는 이 뜻이 너무나 어렸을 때 듣고 좋았어요. 정말 3일만이라도 이렇게 미쳐서 뭔가 하면 이 사람 내가 알던 사람 마저 할 정도로 그런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서 희망도 더 많이 가졌던 것 같고요. 요새는 진짜 책을 저 제자 같은 사람 아니면 안 보는 것 같아서 책을 진짜 안 보기 때문에 오히려 책을 조금만 봐도 더 도드라지는 거예요. 양준지추가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어부질이죠. 어부질. 남들이 너무나 손이나 보고 앉아있으면 조금만 책을 읽어서 조금만 아는 척해도 더 사람들이 우아하는 그런 흐름들이 쉽게 아주 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. 여러분 이게 실제 저는 20대부터 한번 증명을 했는데 21살 때 최면요법을 갖고 이렇게 돈 1500만 원 몇 달 만에 벌 때도 물론 그 전에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최면에 대한 책은 읽어왔지만 그걸 갖고 돈을 번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못했어요. 근데 레드썬 뭐 하는 그분한테 이제 130만 원을 당시 바친 이후에 그 다음에 10시간 딱 배우고 아 이분이 나보다 뭐 대단한 걸 알고 있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제가 한 행동은 도서관에 가서 틀어 박혀서 다시 한번 그 최면에 관한 책들 그리고 무의식 관련한 것들을 더 완전 미친 듯이 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며칠만 딱 미친 듯 팠더니 그걸 체계화해서 남들 앞에 이제 드러내고 어떻게 그걸로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막 구체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. 정말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야에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상태 만들겠다 이 마음만 각오만 한탄이 되신다면 그러면 제 말 뜻을 이해하시게 될 것이에요. 사람들이 여러분을 괄목상대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수불석권의 자세를 지키는 그것임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꼭 그렇게 실천해 보십시오. 그럼 아주 멋있는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. 자, 오늘 이 정도 할게요, 여러분. 후손한테도 이 가치를 계속 이어가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. 항상 힘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